거 같다. 비주얼이 아주 훌륭합니다. 와, 계란이 이렇게 풀어져 있네. 와. 양도 정말 푸짐하고요. 얼핏 보기에는 울면 비슷한데, 울면. 아, 네. 울면 느낌이에요. 울면처럼 그렇게 젤리 제형은 아닌데 칼국수 치고는 꾸덕한 국물이에요. 원래 이렇게 걸쭉한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나기 쉽지 않은데 시원합니다. 이 바지락이 결정적인 맛을 내는 거 아닌가.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비릿하지만은 또 청량감도 있고. 네. 난 바지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앉아신다 그래가지고. 아니, 예. 왜냐면 속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 있었을 거다. 아. 해감이 살아있을 때 해감을 해야 돼요. 네. 죽으면 해감이 안 돼요. 근데 가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음식 먹는데 이 집은, 아유, 그런 걱정 하나도 없네. 완벽하게 해감이 됐어. 감칠맛 나면서도 깔끔한 국물에다가 보기에도 쫄깃해 보이는 이 족타 칼국수면은 또 어떨까요? 미가루랑 국수는 이게 퍼질 수가 많은데 퍼지. 네. 근데 이건 퍼지지 않고 막 땡글땡글하고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탄력이 아주 좋아. 이게 국수나 라면에 비해서 이렇게 좀 칼국수는 두껍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식감을 느끼기가 더 좋고 이 입 안에서 이렇게 드립을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입 안에서 이렇게 칼국수를 좀 후루룩 넘어가지 않고 좀 더 감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드리블을. 일이 잘 드시니 참 보기 좋습니다.